자, 이 친구 알 차례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선 그렇죠. 내가 받을 것이다 만들죠. 내가 받을 것이다. 뭔 냄새가 납니까? 오케이. 그리고 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해 뒀습니까? 오케이. 생각해 뒀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get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I will get, 난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첫 단계, 내가 받을까요? Will I get? I will get. Will I get? 어느 게 묻는 느낌 드냐 이 말이죠. 오케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막 기대에 차서 막 물어보는 거죠. 나 뭐가 될까? What will I get on Christmas? 그랬더니 착한 일을 한것 같아요?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너는 아무것도 못 받을 거야. 그렇지. Will not. 그렇죠. 너는 받을 것이다는 뭐야? 너는 받을 것이다. 계시죠? You will get. 넌 받을 거야. You will get. 그러면 너는 받을 것이다가 you will get인데 너는 못 받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you will get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니까 양념치 뒤에 not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 그렇죠. cannot 하듯이 will not 하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라면 똑같은 규칙. You will not get anything. You will not get anything. 그다음 너의 시스터는 의사가 될 거니 뭐부터 만들어 본다?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너의 언니는 의사가 될 것이다는 뭐니까? 아이고 이렇게 그림 안 되지? Your sister will 그렇죠. 그래서 양념실에 비가 들어가야지.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되다를 와야 되겠죠.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됐습니까? 너의 시스터는 의사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시스터는 의사가 될 것이니? 그렇죠.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Will your sister be a doctor? 됐습니까?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써요? 시를 쓰죠. Your sister도 she가 되고 my sister가 she도 되지만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my sister 대신 she를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No, she won't be a doctor. She will be a teacher. 그렇지. 자, 이 문장은 왜 했냐? Will not을 줄였으면 뭐다? Want라는 거. 그러니까 잘 알고 있네요.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가 학습되어 있어야 되냐? 여기 있는 드릴 세트 4개와 하나 합쳐서 5개죠. 이것들 100점 맞아야지. 100점을 내가 도전하라고 하는 게 숙제였는데요. 100점 도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가 이 497카드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문장들의 총 집합이에요. 됐습니까? 볼까요? 얘는 셔플로 진행합니다. 무작위로 간단 말이죠.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는데, 일단 뭐랑 순서대로 하면, 그렇죠. 비동사 am, is, are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그렇죠. do냐, does냐, 무슨 시가 사용된 경우? 하다 시가 사용돼서 do, does를 따져야 해도 do, does가 튀어나와서 묻거나 또는 don't, doesn't 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문장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시 사용되는 경우? 양념 시, will, can, should, must. must가 무슨 뜻이에요? 저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앞에 냈던 숙제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should가 무슨 뜻인지, may가 무슨 뜻인지. 이거 전부 다 will, can 말고 다른 양념시였습니다. 똑같은 규칙이 다 사용되는. 다만 뜻만 다른 양념시들. 자, 이런 것도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는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로 배운 문장의 규칙이에요? 두 번째, 그렇죠. 하다시 사용되는 거죠. 그 말은 필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받는 건 누가, 우리가, 무엇을, 도움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누가다. 여기서 만들면, 우리가, 필요하다부터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민준이 숙제는 뭐가 된 거냐? 자, 이제 497카드 하려면 여기에 드릴 세트 100점 도전. 이거 마찬가지, 5개. 그동안 했던 것들. 100점 도전하세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내가 특별 부탁한 건 공부할 때 제발 뭐 해라. 공부할 때 제발 뭐 해라. 소리 내서 읽으라고 했죠. 큰 소리로 소리 내라 했습니다. 이걸 네가 소리 내면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습니까? 눈으로만 보고 그냥 문제 틱틱틱틱틱 풀고 치웠는지는 선생님이 얘를 확인해보면 알아요.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네 숙제야, 이거. 5개. 됐습니까? 일단 다른 것도 많은데, 그렇죠? 민준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키면 잘 못하잖아. 드릴 세트라고 써있는 5개. 100점 도전하기. 그리고 소리 내서 말하면서 연습하기. 맞은 문장은 소리 내서 말을 하란 말이야, 꼭. 맞춤 문장. 틀린 문장 소리 내서 열심히 따라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100점 맞기가 숙제야. 오케이, 여기까지.